해봅시다. 2019년 3월 고2 23번 문제 제목 추론입니다. 요 지문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 그죠? 예.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로 유명하죠?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심리학의 아버지. 특히 이제 Father of Psychoanalysis니까 심리 분석학이지. 과거에는 사람이 예를 들어 신경증을 앓거나 아프면 그게 뭐 악마에 걸렸 뭐 마귀한테 이렇게 몸이 이게 뭐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뭐 때리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 근데 이 사람은 다르게 생각한 거야. 아 저게 뭔가 마음의 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 그래서 무의식 같은 거에 되게 의존을 하고 그런 쪽에 이제 집중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의 일화입니다. 개에 관련된 일화. 그래서 이 글은 기본으로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기본으로 서사성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논리성을 갖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논리성을 갖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 글 자체를 순서추론이나 문장삽입 이런 쪽으로 문제를 준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일치불일치 같은 것도 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어떤 주장이 있는 글이라기보다 글 자체 안에 나와 있는 포인트들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프로이트의 강아지 조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뭐 딸이 줬다 혹은 뭐 어떤 상황이었다 이런 부분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문장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있는 문장 얘를 먼저 빨간색으로 밑줄을 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Less well known at the time 이렇게 출발하는 문장이거든요. 요 문장은 구문 독해 좀 자세히 해볼 테니까 같이 좀 이따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네, 첫 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30년대 시작. 1930년대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 분석의 아버지라는 그분은 began to be widely known,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and appreciated, 감상되거나 평가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의 빨간색 문장은 동사가 누가 봐도 was지. 인정? 그 다음 뒤에 있는 대절은 이렇게 회색으로 적게 되는데 선생님이 회색으로 썼을 때는 어떤 문장이었지? 문장 구조가 어떤 거였죠? 동격의 대시죠. 회색은 앞에 있는 명사인 fact와 같은 구조가 된다가 됩니다. 그리고 was랑 동사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동사가 well known, less well known까지 이렇게 도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사하고 보어가 먼저 앞으로 나가 있는 형태니까 주어하고 일치되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스크린 잠깐 올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문장에서 the fact 이게 주어가 되지.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일치로 fact도 단수고 동사 was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at the time 당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구는 주어 동사랑 상관이 없고요. less well known 이 녀석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보어가 앞으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동사 PP는 수동태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알려진 거죠. less니까 덜 알려진 거지. well known이니까 덜 잘 알려진 거죠. 누구의? 그때 당시에 뭐가? 어떤 사실이. 이해해요? 그럼 그 사실 다음에 나와 있는 that은 동격의 that을 이만큼 체크했는데 that은 동격의 that이 됩니다. 이 동격의 대시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동격의 대시 특징이 있는 거지. 완전한 문장이 오고 앞에 있는 명사는 어떤 명사? 보충을 해줘야 돼. 동격으로 또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어떤 명사 오겠어요? 그렇습니다. 추상 명사 오는 거죠. 추상 명사라는 게 뭐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어떤 사실, 증거, 이야기, 뭐 희망 이런 것도 있죠. 추상적인 거 이렇게 주머니에다 못 넣고 다니는 거 이런 게 추상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장에서는 the fact가 나왔으니까 이 뒤에 있는 대절이랑 fact랑 같은 관계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대시 관계대명사 위치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포인트로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는 거죠.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회색이 써져 있는 문장도 완전한 문장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had found out이라는 동사가 있고 이게 타동사입니다. 뭐뭘 알아차리다. 인정? 그 뒤에 나와 있는 녀석은 almost by accident인데 이게 둘 다 부사예요. 거의 우연하게 뒤에 있는 how 이하를 발견하게 된 거지. 즉 had found out 타동사의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목적어가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의문사 how helpful, 그 다음에 his pet dog Joffy가 was 동사로 의주동 구조가 나와 있는 거지. 의주동이 뭐였더라? 간접 의문문.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자신의 강아지였던 조피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됐었는지를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구조죠. 알겠어요? 지나고 났을 때 이게 일화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두 문장, 이 두 줄에 걸친 문장은 이 전체 지문에서 제일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문법을 내겠다라고 하면 이 문장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was라는 동사가 도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동사 일치로 바꿔놓는 거죠. was를 동사를 빼버리거나 혹은 were처럼 복수로 써는다든지. 그러면 주어가 여기 있는데 주어동사 일치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낸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동격의 대시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애매하게 만들어서 위치 같은 거로 바꿔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지. 거기다가 좀 더 하나 설명을 가면, 여기 나와 있는 helpful 도움이 되다라는 단어는 저기 앞에 있는 found out의 목적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helpful은 형용사로 보입니다. 왜냐? 여기는 was라는 비동사의 보호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여기를 ly를 붙여서 부사를 냈을 경우에는 또 문법상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나? 오케이. 자, 라스트로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덜 잘 알려졌다. 어떤 사실이냐면 프로이트가 우연하게, 거의 우연하게 자신의 강아지인 조피가 환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알아차렸다라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거였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 다음에는 연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He had only become a dog lover in his later life. 원래는 도그 러버가 아니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그 전에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later life,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반기 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언제? 조피가 그에게 딸인 애나에 의해서 받아졌을 때, 즉 의역해서 조피가 딸이 선물을 해준 다음에야 비로소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요게 이제 일치 불일치 포인트지. 어떤 거로 포인트를 낼 수 있냐면 개를 누가 줬다? 자기 딸이 선물로 준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조피가 이제 딱 개가 온 다음에 프로이트는 노년에 돼서야, 말년에 돼서야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The dog said in one on the doctor's therapy session. 이 프로이트 하면 유명한 게 뭐냐면 therapy session이 뭐냐면 카우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의자 같은 데 앉아갖고 듣고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이해가요? 그런 게 유명한데 그때 세션마다 개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발견했죠. 뭐를? 대절을. 환자들이 훨씬 더 편안해한다고. 뭐 하면서? talking about the problem,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편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개가 옆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개가 옆에 있을 때 더 잘 얘기를 한다는 점을 알게 된 거죠. 왜냐면 이게 자기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야 되는 게 심리 분석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자기의 어렸을 때 이야기 이런 걸 하게 되잖아? 그럼 좀 꺼리게 되지. 근데 그 얘기를 개가 있으면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느끼니까. 이해가요? 다음 문장. Some of them, 일부는 even prefer to talk to Joffy. Joffy에게 이야기하기를 더한 좋아하기도 했답니다. 더 선호했다는 거죠. Rather than the doctor, 의사한테 하기보다는. 그죠? 그 의사 화장실 잠깐 갔는데 걔한테 막 말 걸고 있는 거지. 아, 나는 그런 거 같아. 막 이러면서.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맞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날 너무 학대했어.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있었겠지. 그제?
Freud는 noted that 대절이라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밑줄 친 거는 부사절이니까 묶어보세요. 이렇게 만약 개가 환자 주변에 앉아있게 되면 환자는 find it relax, easier to relax. 여기 있는 it하고 to 부정사를 같이 연결하게 되면 find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되지? 아, it하고 to 부정사를 노란색으로 연결해놨잖아요. 이쪽에 있는 게 가짜 목적어고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진 목적어입니다. 그때 이제 find는 found는 이제 find의 과거가 되는 거니까 이때 문장 구조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로 나눠지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 find는 생각하다가 아니라 아 죄송 발견하다가 아니라 생각하다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 보호라고 생각하다로 해석이 됩니다. 동시에 found는 find의 과거 형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다를 생각했다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목적어가 뭐예요? 노란색 이시 가짜 목적어잖아요. 그 진 목적어 뭡니까? To relax 아니겠어요? 그래서 쉬는 것을 더 쉬운 상태로 생각했다가 되는 거죠. 그죠? 해석이 맥락이 뭐였냐면 개가 옆에 있으면 환자들은 편안하게 릴렉스하는 것을 더 쉽게 생각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알겠나? 그래서 문장 계속 돌아가서 보면 하지만 나오는 문장. 하지만 조피가 set on the other side room 다른 방에 앉아 있으면 즉 같은 방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으면 환자는 seemed more tense 어때 보인다? 긴장된 것처럼 보였고 distressed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보여졌다 라는 표현인 거죠. 여긴 반대말이잖아요. relax하고 tense 그 다음에 distressed가 들어가서 적당한 단어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어휘 추론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문장 그는 또한 놀랐습니다. to에다가 밑줄 치고요 감정의 원인이라고 쓸게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감정의 원인이 됩니다. 깨닫게 되어서 놀랐다. 그는 앞에 있는 지금부터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조피 그 개가 이런 걸 느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걸 보고도 깜짝 놀란 거죠. 아니 개가 뭘 알아? 아는 거야. 뭘 알지? 뭘 알지? 분위기 내지는 자기가 있으면 애들이 더 편안해하고 내가 옆방에 있으면은 애들이 그 환자들이 잘 얘기를 못하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환자들 오면 걔들이 막 오는 거야. 걔가 지가 와고 딱 앉아있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술술술술 얘기하는 거야. 자기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 걔가 좀 이런 면에서 사람들 좀 편하게 해주는구나 이런 거를 알겠다라고 의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이 문제는 맨 앞에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순서 문장삽입 꺼리라고 했잖아요. 이 디스가 뭡니까? 이것이잖아요. 앞에 있는 거 자기가 있으면 더 편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봐서 디스가 뜻하는 말을 써라 라고는 서술형이나 순서 추론의 근거로도 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개의 존재는 was an especially calming influence on child and teenage patients. 10대나 아이들에게 특히나 calming 편안하게 해주는 영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었죠. 초반에 얘기한 대로 이 글은 내용을 잘 알고요 순서 문장삽입 논리성과 서사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를 잘 기억하면 훨씬 더 문제를 대비하기 쉽지 않을까 싶은 글이에요. 얘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